옛날 상전과 종 사이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분명한 차이는 바로 이름입니다. 주인은 이름이 존재했지만 종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없고 대신 마당새, 돌새, 삼두리, 개똥이와 같은 별명만 존재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은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부자의 이름이 존재해야 하고 나사로 같은 사람은 그냥 거지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자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천국으로 오기 전부터 이 땅에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도 이름이 없고 내세에서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기분이 상할 일입니다. 그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땅에서 이름께나 날리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멸시하는 처사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도 났을 것입니다. 또한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버젓이 그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더 큰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 부자 한 사람의 이름은 무시하고 거지 한 사람의 이름은 내세우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지이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부르지도 않은 자란 증거입니다. 부자에게 이름이 없는 것은 그는 잊혀진 자란 뜻입니다. 영원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외면당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외면하셨기에 지옥에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만 그의 이름이 존재할 뿐 영원히 잊힌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이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시기에 그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에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 저것, 이놈, 저놈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부자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